안녕하세요. 전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. 남인정 작가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입에서의 행복한 1분입니다. 난 알레르기가 심하다. 그래서 몹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. 안 그러면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두드러기에 시달려야 한다. 내 두드러기의 주범은 밀가루이다. 맛있는 건다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다. 입에서 행복한 1분을 위해 고통스러운 몸 상태는 하루를 간다. 그런데도 그 1분을 포기하지 못해서 힘든 하루를 참는다. 미련한 이 과정을 계속하면서도 끊지를 못한다. 맛있으니까 포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. 내 몸을 몹시도 괴롭히는 1분의 즐거움. 이건 비단 음식뿐만 아니다. 우리의 삶을 후퇴시키고 암흑에 던지는 짧고 짜릿한 쾌락은 그것을 무한반복하게 만든다. 그 어두운 기쁨이 너무나 커서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. 식욕이라는 가장 기본적 본능을 두드러기가 강력히 막고 있어서 제약이 굉장히 크다. 하지만 이 두드러기 때문에 얼마나 안 좋은 음식과 멀어졌는지 모른다. 우리가 달려가고 싶은 강력한 즐거움이 있다면 그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일 수 있다. 그리고 그 다름질을 막는 존재가 있다면 정말 고마워해야 한다.